안녕하세요. 올림포스2의 첫 번째 1강의 수능 어나리스 문제입니다.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른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must grow up, 자라야만 하죠. Surrounded by adults, 어른들에 의해서 감싸진 채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쭉 대형마까지 나와있는 밑줄을 분사 구문으로 봤습니다. 누가 봐도 동사는 얘인데요.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surrounded은 뭐뭐한 채로라고 해석되는 분사 구문으로 볼 수 있죠. 그럼 분사 구문의 특징이 누구냐? ing나 ed로 출발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랜덤하게 맨 앞에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냥 맨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구조. grow up은 그냥 자라다라는 자동사예요. 그럼 자동사랑은 상관없는 녀석이니까 그냥 부사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어른들에 의해 감싸진 채로 자라기 때문에 They're predisposed. 그들은 미리 뭐뭐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 dispose 자체가 누군가 여기다 놓는 겁니다. predispose는 미리 어디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뜻에는 다른 뜻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간주하다 정도로 돼 있는데요. 스스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뭐뭐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 입니다. consider는 무슨 동사? 오케이. 오형식 동사. 그래서 밑줄에 그들 자신을 목적격 보어 형용사들인 small, weak, and incapable 이라고 하는 보어로 적혀 있죠. 칠판으로 좀 더 보시면요. 문장 구조를 보면 consider라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나와서 문장 구조를 이렇게 잘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목적어를 목적 보어한 상태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컨시더가 간주하다니까요. 간주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목적격 보호는 품사가 명사나 형용사나 대명사가 될 수 있죠. 그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 세 가지를 small, weak, and incapable 세 가지를 다 병렬화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고 작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어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They do not trust themselves.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Even to do small things. 아주 작은 것들을 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동사 do not trust. 그리고 even to do those small things, tasks of which Adults believe they are capable without mistakes or clumsines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의 of which부터 clumsiness를 쭉 묶어보면 이렇게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금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이 화면을 좀 키워보면 of which라는 전치사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스크린을 좀 위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of which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which의 관계대명사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전 이 자리를 대면 이렇게 묶어요. 어느 교과서나 선생님들이나 문법책에서는 of which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잘 들어야 돼. 자, of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관계대명사 갖고 있는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뭘 찾을까요? 격과 선행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뭘 찾아라? 격과 선행사. 인정? 그럼 무슨 격이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격은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목적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뒷문장에 주어가 나오는 adult와 같은 주어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주어가 아닌 거예요. 위치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주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선행사를 찾는데요.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WH로 출발합니다. 왜냐? 대시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WH로 출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후나 후, which 둘 중에 하나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대시라면 어땠어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됐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헷갈리는 거잖아? 근데 of which 딱 하면 딱 선행사가 사물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물이 2년 정도 되니까 선행사를 앞에 있는 those simple tasks 그러한 단순한 일들 이 녀석이라 선행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관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해석의 가장 기본입니다.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뭉뚱그려 해석해도 돼요. 그냥 of which 앞에 있는 those simple tasks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좀 이쪽에다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내신 공부하지만 이 문장만으로 여러분이 외울 수 있고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점수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영어를 할 거 아니에요. 당장 기말고사 나오고 내년에도 또 시험 보고 수능도 보고 나중에 토익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질적으로 해결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다 좀 옮겨와서 같이 칠판 치우고 같이 가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에다 좀 적어봤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이거 내가 만든 거고 다른 분들은 잘 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제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찾아주세요. 아까 찾았었죠. 그 다음에 이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자리에다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를 앞에 있는 선행사에다 넣는 거야.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완성이 되죠. 뭐가 됩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오는 무엇? 전치사 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녀석을 문장의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 전치사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뒤에 동사의 일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앞에서 완성한 걸 뒤에다 넣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기 훨씬 더 편해질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잠깐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멈춰 빨리. 썼어요? 오케이. 다 썼죠?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쭉쭉쭉쭉 화면을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오브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온 거예요. 그럼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누구냐면 앞에 있는 those simple tasks, 간단한 일들인 거거든요. 그 얘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of those simple tasks, 그냥 간단한 일들입니다. 애기들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뭐 휴지를 뽑아온다든가 아니면 뭐 밥을 먹는다든가 물을 마신다든가 뭐 이빨을 닦는다든가 이런 거 되게 간단한 일이거든요. 요게 of 전치사로 쭉쭉쭉 가다 보면 이 capable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 단어가 이미 여기 나와 있어요. capable of,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of those simple tasks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믿는데 그들, 요거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be capable of 할 수 있다. 무엇 없이 without mistake or clumsiness 너무 서투르거나 실수하지 않고도 그런 단순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어른들이 믿는 단순한 일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쭉 읽었던 문장에서 of 위치가 그냥 단순하게 뭉그러뜨려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선행사가 누군지 보고 맨 문장의 뒤로 보면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크린을 다시 내려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 그러한 단순한 일을 한다라고. 근데 어른들이 믿었을 때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을? They're capable of those simple tasks.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어른들이 믿는 일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을 자기들, 애기들은 할 수 없다라고 믿어버린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자, 제가 이 지문을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주 나오느냐? 지금 여기 있는 of를 이렇게 지운 상태에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나 문법을 이렇게 밑줄을 치는 거죠. which. 그런 다음에 물어봐요. 맞냐? 그러면 여러분 암기하실 수 있죠. 이 문장에 of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본질적인 영어 공부냐는 거지. 그렇게 공부해서 점수가 올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of 위치를 그렇게 공부하시면 만 안 되고 of가 원래는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위치가 그냥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격과선행사 따져야죠. 아까처럼 관계대명사 맞죠? 무슨 격이냐는 겁니다. believe의 목적어냐? 여기 주어 있으니까. 그럼 목적격? 오케이. 그럼 선행사는 똑같아요. 그럼 이 녀석이 어딘가에 뒤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capable 다음에는 그냥 명사를 쓸 수 없어요. of capable, capable of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of가 어딘가에 있었어야 되는 거지. 만약 이 자리에 of를 썼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위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장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혹시라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나 우리 조교수님한테 반드시 수업 듣고서 꼭 질문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이 문장을 깊게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지문은 요 부분은 여기까지 하였다고 치고 다음 문장 내용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Most our errors 출발. 대부분의 에러들 in child rearing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의 대부분의 에러들은 begin at this point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When we demand more than children can do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 여기 방금 나오는 거 more 나왔죠? 많은 건 The idea of their own helpless is thrown into their faces 라고 적혀있죠. 자신들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력감이라는 생각이 아이들의 얼굴에 확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Some adults, 일부 어른들은 even consciously make children feel their smallness and helplessness. 자, 다른 포인트 하나 갑니다. 파란색 펜으로 some, others, 그 다음 still others 이렇게 묶어주시고 연결을 해두시죠.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영어에서 대명사, 부분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순서를 나타내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some과 others, still others 일부, 또 다른 일부, 또 다른 일부, 또 다른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순서 추론이나 문장삽입 문제로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some과 others라고 하는 대명사 포인트는 영어를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공부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적어도 우리 이거 열심히 들었는데 나중에 순서 추론 이런 거 수능 공부할 때 몰랐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읽어봅니다. 첫 번째, 밑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구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른들은 일부러 의식적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자금 그리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막 푸시푸시, 베이베. 그 다음, 두 번째는 others, 다른 애들은 다른 사람들은 애를 그냥 animated style to be played with 함께 갖고 놀게 되는 그런 움직이는 장난감 정도 생각한다는 거죠. 인형인 거예요. 막 애기 너무 귀여워요. 애기 같아요.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애기가 똥싸 그러면 어우 지저분해. 왜냐면 인형이 똥 쌌거든. 안 놀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 여기 나와 있는 수동태 잘 주의해서 보시고요. 문법을 내는 학교라면 이런 부분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은 others again treat children as a valuable property 아주 귀중한 자산으로 이기는데 아주 세밀하게 지켜봐줘야 하는 녀석으로 본다는 것이죠. 밑줄은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still others로 마지막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라색으로 쭉 정. 부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구별하기 위한 거니까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make them feel 아이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죠. 어떻게 느끼게 만드냐면 그들은 so much useless human fright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짐 수화물에 불과하다 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아우 무거워 아우 지겨워 너 때문에 짐이 많잖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태도 아이들은 워낙 어른들에 의해서 감싸져 있는데 자기가 좀 소심하게 되고 뭐 자기가 되게 쓸모없게 느껴지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해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A combination of these attitudes on the part of parents and other adults. 문장의 동사는 of these children to 부정사.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맨 앞줄에 있는 a combination입니다. 동시에 맨 마지막에 있는 these attitudes는 이 글을 순서추론으로 낼 수 있는 또 다른 태도가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태도들을 combination 다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는 아이를 짐짝 취급하고 엄마는 넌 아무것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하고 옆에서는 야 놀자 이렇게만 해주는 거지. 이런 부분이 부모들 중 한 명의 파트 그리고 다른 어른들 뭐 주변에 뭐 친척들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걸 조합하는 것은 아이를 투부정사하게 이끄는 겁니다. They have control over only two things. 아이들은 딱 두 가지의 통제를 갖고 있다. 어떤 통제냐면 첫 번째 pleasure 두 번째 displeasure 나이 든 사람들 즉 어른들을 즐겁게 하거나
즐겁게 하지 못하거나 딱 그 두 가지에 대한 통제만 할 수 있겠다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죠. 즉 자기가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른들 앞에서 막 재롱을 떠는 거예요. 노래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재롱 떨어서 즐겁게 하거나 자기가 막 그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어 그럼 막 울어버리고 떼쓰고 막 그런다는 거죠. 자기가 하면 되는데 아니야 막 아무것도 난 못해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른들은 어이없지. 얘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알아서 잘 놀았는데 왜 안 놀지? 야, 그러니까 애들은 막 무기력하게 느끼니까 어른들을 통해서만 하게 되는 거죠. 장난감 가게 앞에 보면 애들 막 누워 있잖아. 아, 왜 누워 있어? 더 뭐 졸려서? 아니지. 즐겁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죠. 괴롭혀갖고 부모님들을 괴롭히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거지. 돈이 없잖아요, 애가. 그런 쪽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맥락에 글이 되는 것이죠. 네,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수능 어나리시스 문제이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 이런 건 아니고요. 문제 자체가 이제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동시에 제가 노란색 포인트로 잡은 것도 있고 마지막에 이런 테두리도 나왔죠. 그럼 이건 순서 문장 삽입의 포인트도 가능하다입니다. 동시에 세 번째로 제가 이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는 건데요. 누가 누군지 봐야 돼요. 지칭추로. 여기에 그들 하면서 다 애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글을 바꿔 쓰는 학교들이 가끔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올림포스 2잖아요. 그러면 내면은 학교들이 가끔 이제 바꿔서 내거든. 그래서 이 부모라고 하는 거를 them으로 딱 바꿔놓고서 누구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내용을 기억하고 하나씩 따져가면서 누군지를 잘 보고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암기는 불가능합니다.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케이? 1강에 대한 수능 어나리시스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한 강의도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